JJTV 구독 플리즈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, JJ입니다. 우와,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제가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컵을 틀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쏙 빠져서 탁 떨어졌어요. 탁 떨어져가지고 어! 하고 뒤를 딱 돌아본 순간 핸드폰이 버스에 그냥 깔려가지고 우지끈. 제가 갤럭시 S8 플러스 128기가짜리 100만원 넘는 거 할부 시작한 지 두 달, 세 달밖에 안 된 게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망했습니다. 이건 망한 거예요. 네. 제가 올 초에 운세를 봤는데 올해 재수가 계속 없을 거라고 했어요.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유독 기분이 좋았어요. 이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. 이것 때문에. 지금 뭐 이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는데 딱 끄면 오히려 선명해진 얼굴. 여기 깨진 거 보이세요? 이게? 이게? 뭐 여기 다 깨져가지고 막 날고. 뭐야 방금 뭐야? 오 뭐야, 어떤 기능이 생겼어? 네, 지금 액정이 완전히 나갔고 지금 핸드폰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여기도 지금 반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까지는 액정이 막 들어왔는데 지금 아예 안 들어오는데요? 망했다. 역시 기계는 때려야 돌아오는 거지? 어이씨 큰일 났다. 아 들어왔습니다. 일단 액정 나. 오케이 좋아. 나 여기 누르면 안 돼요. 이거 누르면 여기 일단 누르면 큰일 나니까 여기 누르면 나도 방금처럼 이상한 대창사가 아예 못 쓰는 것보다 그래도 써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나 이거 테이프로 붙여놓을. 잠깐만 테이프부터 붙여놓고. 보이시죠? 여기까지 테이프 붙여놨어요. 자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?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제가 바지 주머니에다 이걸 놓는데 이거를 오늘 제가 날씨가 추워갖고 이걸 입어갖고 놓았는데 이게 그냥 쏙 빠져갖고 그냥 버스에다 빵!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갤럭시 S8 플러스 빈티지 버전을 이렇게 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. 네, 세상에 유일하게 저만 쓰고 있는 핸드폰이죠. 가슴을 근데 버스에 깔린 것 치고는 좀 상태가 멀쩡해요. 일단 뭐 터치 다 되고 문자 쓰는 것도 뭐 써볼게요. 안녕 허세요. 내가 잘못 썼는데 이렇게 다 써져요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거의 이걸로 다 찍는데 카메라는 멀쩡해요. 카메라는 멀쩡하게 나와. 다행입니다. 카메라가 멀쩡하게 나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. 이게 조금 망한 게 전면 카메라는 나가가지고 이게 빛이 전면 카메라가 없던 기능이 생겼어요.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멋있게 빛 번짐 기능이 생겼어요. 지금 이대로 찍으면 빛 번짐이 너무 심해서 잠깐만 이거 음악 배경음악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? 네 앞으로 셀카는 옛날 방식으로 찍어야겠네요. 잠깐만 근데 빅스비 괜찮나?
빅스비 괜찮나? 빅스비 괜찮아? 괜찮다니 다행이에요. 얘 지금 마이크를 못 알아듣잖아. 아니 너 괜찮냐고. 정보를 검색해. 마이크를 못 알아들어. 괜찮으면 비트박스 한번 해줘. 코 틀긴 아니 비트 좀 풀게요. 지금 중요한 게 유튜브 되나? 자 유튜브 들어가면은 자 최근 걸 찍어봅시다. 나중에 또 보면서 제가 소리도 이상 없이 잘 나오고. 야 이거 뭐야? 제 동영상 되게 자주 봐요. 이거 뭐야? 누가 나한테 총 쏜 거 같아. 말라고 탕탕탕. 왔어. 야, 이거 반찬들이다 이 개새끼야. 유튜브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고 좀 문제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남기신 댓글을 볼 때 이렇게 위아래로 가면서 보이는 대로 봐야 돼요. 잘 안 보여. 이거 참 처참합니다. 이거 액정 또 교체하려면은 얼마 내야 돼? 이거 20만원 넘게 내야 되는데 지금 보험도 안 들었거든요. 제가 한 번도 액정을 여태까지 스마트폰 오래 써보면서 깨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후회가 밀려옵니다. 이게 뭐야.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고쳐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막 생각을 막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한 푼에 더 벌려고 이런 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저만의 디자인 빈티지 갤럭시 SA 플러스로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다음 모델이 나오고 다음 모델이 나와서 액정값이 싸지면 그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래도 튼튼하네요. 튼튼해요. 네, 제가 이 핸드폰을 사고 나서 사실 리뷰 영상도 아직 못 찍었는데 충격 테스트부터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아무튼 앞으로 잘해보자. 갤럭시 S8 빈티지 플러스.